제주도에 가면 비 오는 날엔 가볼 곳이 마땅치 않아 숙소에 있기 마련인데요. 비 오는 날엔 숙소에 있지 말고 실내 전시장 등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 선녀화나무꾼 추억 속으로 테마공원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며 과거를 공유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추억을 테마로 전시한 장소인데요. 과거의 모습들로 채워진 이곳은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 물론 부모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며 추억 속에 잠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전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번 길에 있는데요.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제주 선녀와 나무꾼 테마공원은 1950년도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레트로 감성이 가득하고 옛 모습들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부모님에게 선물하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과 어울리는 옛날 교복과 교련복도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추억 속 교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며 옛 기억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 전시장은 대부분 실내 공간에 만들어져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 야외에서 보내기보다는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려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옛날 극장은 물론 오래전 도심의 상가거리, 달동네 풍경, 시장터 추억의 학교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배경으로 한 TV 속 한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장소인데요. 자녀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부모님 세대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이발소, 제과점 등 다양한 모습이 함께 있는데요. 아마 부모님들은 관람하시며 어릴 적 기억에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요즘은 인생샷 남기는 게 유행인데요. 부모님 세대가 아니더라도 요즘 MZ세대들에게도 레트로 감성이 담긴 다양한 사진을 남겨볼 수 있는데요. SNS 피드를 장식할 인생사진 남겨보는 것도 좋은 여행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곳도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하는데요. 이곳은 부모님과 함께하기에 좋은 여행지입니다.